중학생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가 20대 코치에게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코치가 가진 선수 추천권 등 위력이 이용된 정황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A양의 부모는 코치인 26살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A양이 B씨의 집에서 합숙훈련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최근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양 부모는 당시 B씨가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낸다고 안심시키며 딸의 합숙을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코치가 운동 중간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듣기 힘든 욕설이나 막말을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B씨가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 성폭행한 이후 나쁜 말을 했거나 증거가 될 것 같은 SNS 대화 내용을 지우도록 강제했다고도 했고 코치가 선수 추천권 등 위력을 이용해 압박했던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치와 선수 간에 그 위력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었죠.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증거 수집을 위해 A양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A양 진술을 바탕으로 훈련장 등의 CCTV 영상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